안녕하세요. 송정의 전현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집에서 저 낚시 마치고 들어와서 지금 뭐 점심 겸또 이렇게 저녁 겸 조금 먹고 있습니다. 저는 또 나중에 또한 숟갈 또 먹어야 되거든요, 여러분들. 자, 여기에는 지금 탕수육이 있고요. 여기는 탕수육이 있고, 또는 뜯어놓고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잡채밥 되겠습니다. 아, 아빠 만나겠대. 쫄쫄 굶고 있었는데. 시청자분들 이렇게 좀 보여드릴게요. 여기 무슨 맛일까요? 시청자분들 배고플 때. 배고플 때는 무엇이든지 모두 맛있죠. 아, 또 되게 뜨겁습니다. 잘 보시죠. 아우, 맛있어.
내가 딱 꼽았는데 이럴 때 딱 먹기를 얼마나 맛있는지 막 꿀맛이네요. 맛있어. 탕수육. 이 만두도 들어갔네, 탕수육에. 예. 이건 만두, 탕수육에 만두도 서비스로 있는 것 같습니다. 이것도 괜찮네. 만두도 맛있어. 시청자분들, 제가 오늘 깨낙새 했잖아요. 깨낙새 했으니까 그거는 자체는 여러분들 자체 물이 많이 빠졌을 때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오늘 그 낚시를 한 거고요. 그렇게 내면치로 물 빠졌을 때 하면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힘듭니다. 아까 저게 방송 중에서 내가 그런 이야기 안 해서 그랬지만 진짜 무척이 여러 두 배, 세 배로 더 힘드는 자체가 나옵니다. 그러니까 물 빠졌을 때는 확실히 안 하는 게 좋습니다.
좀 이거 여러분들 갔다 진짜 아까 전에 우리가 낚시할 때는 거기에서 모래 위에서 밥을 먹으면 좀 바삭바삭한데 생각이 그래서 이때까지 내도록 참다가 집에 와서 이제 조금 막 저녁 겸 이런 식으로 지금 한 숟갈 먹고 있습니다. 저는 나중에 또 배고프면은 또 밥도 먹어야 되거든요. 지금 목소리가 좀 작을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제가 기아 이어폰 충전은 지금 충전 중이거든요. 여러분들. 여러분들 요 뒤에 어때요? 요 뒤에 앞에 뭐가 보일 수 있죠? 안 보이기는 좀 낫지 여러분들. 맛이
배가 고플 때, 배가 고플 때 딱 먹기에 진짜 딱이네, 여러분들. 국물 자체만 뻘겋기만 뻘겋고 하나도 안 매워요. 매운 매운 게 큰 게도. 아까 그러면 집에 고춧가루 한 숟갈 넣을 잘못했네. 다 먹고 나서 후회되네. 아. 여러분들 한 그릇 뚝딱 했습니다. 볶음밥, 아, 잡채밥 한 그릇 뚝딱 했습니다요. 자, 이제 탕수육을 먹어볼 텐데요. 탕수육도 우리 다 먹겠습니다. 다 먹는데 방송은 여기까지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청자분들 또 다음 방송 먹방에서 여러분들 좀 기대해 주시면은 또 만나는 거로 여러분들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가 나가서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. 빠! 자, 시청자분들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방송에 봐요. 안녕!